여기 보시게 되면은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엘리트들의 그런 거짓과 위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눈에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이는 그 여러분 한분 말씀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전의 행위가 부정직하다는 것을 다 드러났지만 몇 마디 말에 불나방처럼 용비어천가를 불어넣는 사람들의 다수가 세상을 많이 사셨던 분들이라는 사실은 현재 한국의 기득권층과 추종하는 자들의 의식세계가 그만큼이나 사리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소수에 불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어집니까? 그 안에 정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직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검사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는지 몰라도 우리가 겪은 일반 사회에서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불의와 타협하고 그저 그럭저럭 사는 것 같습니다. 선거부정과 같이 살겠다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깔아뭉개고 나라가 잘될 거라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 강심장과 그 부정직함과 그 위선에 그냥 악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그거를 저는 진정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참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게 이제 윤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는데 무슨 말에 힘이 실리겠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내용을 내보내니까 또 그냥 거대한 사기꾼들에게 떠밀려 가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 선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곧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미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죠. 예단할 수는 없는데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10번의 공직선거가 이제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거의 동일한 방법, 거의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만져온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사전투표를 10번을 해온 겁니다. 10번을.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이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무슨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까? 전산 조작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장에 온 두 명당 가짜표를 한 장 집어넣든지 아니면 오늘 이름 제주갑에서 본 바와 같이 몇 명당입니까? 예. 관내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장 온 10장당 가짜를 한 장 이름 집어넣든지 2020년 4.15 총선에 대표적으로 서울에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병은 넉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들 다 사라질 수가 있지만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 선거가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의 공직선거 전모가 지금 다 드러난 겁니다. 상당히 역사적 날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조작 프로그램이 바뀐 바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조작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고 그 수만큼 전산 조작을 해서 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하고 동시에 더블당 후보한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표를 투입했으니까 뭐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런 핵의 망측한 그래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응?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더블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를 3만 6천 표를 받았는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거의 따블이 된 7만 4천 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7만 4천 표에 이런 가짜표가 몇 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3만 7,771표가 이런 포함된 거 아닙니까? 진짜 표는 몇 표입니까? 7만 4,200표 빼기 3만 7,771표 하면 진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여러분들 되돌아보니까 2016년 총선에서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다 이렇게 입증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사전하고 당일의 이름 차이값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더블당의 플러스 17.29%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16.5%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4.15 총선 이름 조작을 하지 않았던 광주 광역시 강산구하고 비교해보면 그래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증가한 거 아닙니까? 더블당이. 당일 투표가 48.5인데 사전투표가 65.7% 나온 거 아닙니까? 개표소에서 여러분들 실물로 된 투표지를 그만큼 투입해 놓으니까 개표 초반기에 사전투표를 개표할 때 어마어마하게 이런 더블당이 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가 이런 증명을 하는 겁니까? 표를 이런 쑤셔 넣어놓으니까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이런들 49장, 49.8장이 나왔는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87.9장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거의 따블만큼 표를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제야 전문가 분석해 보니까 강서 보궐선거는 진짜 투표지 두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3분의 1. 이번에 제주시 값은 뭡니까? 11분의 1. 10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7.5%를 사전투표율을 부풀렸고 가짜투표지를 37,771표를 집어넣은 것을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예? 사전투표율이 실제로는 15.09%만 투표장을 찾았는데 사전투표소를 찾았는데 그걸 이런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22.64% 이런 찾았다 이런들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22.64%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은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20개 동에서 염창동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2824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이렇게 세상에 다 모습을 다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부 다 여러분들 뭘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게. 이 똑같은 방법이 매번 선거마다 여러분들 적용된 거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방법이 2016년 총선에도 사용된 걸 이제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총선은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열 번 했는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한국 사람들의 안일함 그 부분도 놀라지만 이런 일을 맡은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정직함 불성식함 그 위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얼마나 앞으로 이 나라가 비용을 치르게 될지. 선거가 이러면 일상적으로 부정선거가 관행화된 나라에서 그게 뭐가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정상적이 하는 거 없죠. 살림이 자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눈 보이는 것 너머를 못 보지 않습니까? 살림이 왜 어려워집니까? 개떡 같은 정책을 쓰기 때문에. 개떡 같은 정책을 왜 씁니까? 국민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선거를 만들 수 있는데 뭐 국민은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나서 뭐 민생 토론회 한다고 폼 잡고 있는 거 보면 그게 제대로 보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의원을 여러분들 탈락시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덮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한번 방송 또 선거관리 예. 이 제주갑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제주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견됐던 일이 꼭 그대로 2016년 총선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제주어를 보게 되면은 뭐 정확하게 좌우 대칭의 차이 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조작 정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제주읍 구좌읍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은 차이 값이 관내 사전 빼기 당일에 12.2%입니다. 거의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이 2016년 총선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월 분석 결과입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시면은 제주월 선관위 발표 당선자 낙선자를 구분했던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뭐죠? 특히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다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관내. 이게 가짜 표라는 겁니다. 가짜 자료. 이거를 제야 전문가 분석해가 딱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치는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선관위가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8,232표라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찾아보니까 8,232표가 아니고 6,860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567표라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9,606표라는 거 아닙니까? A하고 B를 빼면 가짜에서 진짜를 빼게 되면 2,333표가 남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2,333표를 가짜로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 수치는 이런 바뀌어야 됩니다. 6분의 5, 11분의 10입니다. 6분의 5입니다. 6분의 5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6장 가운데 5장은 진짜고 한 장이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5명이 올 때마다 진짜 가짜표 한 장. 진짜 가짜표 한 장. 6분의 5인 겁니다. 6분의 5. 이건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진짜 10장당 사전투표장에 와가지고 표를 직접 찍는 진짜 여러분들 투표자 수 10명당 진짜 가짜표. 그 이름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1일이 돼야 되는 거죠. 11장 가운데 10장이 진짜인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5명이 투표하면은 한 장씩 위조, 이게 한 장씩 위조 투표는 항상 더블당 후보의 기표 도장이 찍힌 표입니다. 10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 투표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확대하게 되면 여러분들 표를 어떻게 집어넣는가 하는가 이게 나오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372표를 집어넣어줬고 관내 사전투표는 961표를 집어넣어준 거죠. 합치게 되면 2333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1372표는 진짜 관내 사전투표에서 6860표의 20%입니다. 20%만큼 가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9660표 가운데 961표니까 10%인 겁니다. 아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수치인 겁니다. 이게 분석해라 그대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란 것은 바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전산 조작 프로그램이 그대로 2016년 총선에 제주월에 사용됐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걸 하는 사람들은 베테랑이겠습니까? 얼마나 노하우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전산 조작을 하는데.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밝혀냈는데 그러면 선관위가 이렇게 자료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선거가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왼쪽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새누리당 차이값 -7%, 더불당 차이값 5%.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관위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을 뜻하죠.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가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보니까 진짜 사전투표자 수 빼기 당일 투표자 수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2%, -2%, +2%죠. 어떤 이야기죠? 예, 조작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른쪽이. 그럼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나 만들어냈냐?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렸냐? 그대로 이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0.8%를 부풀렸고 관내 사전투표는 0.56%를 부풀렸습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들 평균치를 구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1.38%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9.72%인데 그걸 몇 표를 여러분들 뻥튀기 했는 거 하니까 11.11%를 뻥튀기 한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선거인 수는 15%인데 그걸 22%로 7.5%를 뻥튀기 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 제주월 총선에서는 선거장을 찾은 사전투표자는 9.72%인데 얼마를 뻥튀리겠습니까? 11.11%라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가짜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1.38%를 뻥튀기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가 모두 몇 표인 겁니까? 2333표를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표를 더불당 후보한테만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선관위 발표된 자료에서는 더불당 후보는 0.26 수정하니까 0.20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가짜표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는 더불당 후보가 사전투표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20장을 받았는데 가짜투표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26장을 받는 겁니다. 다른 투표는 변함 다른 후보자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은 모두 다 더블당 후보의 기표만 찍힌 표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74,200표에 37,771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악이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창궐한 겁니다. 이걸 덮고 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듣고 그냥 가겠다.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거는 온전함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모든 여러분들 불행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기로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힘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번 한 겁니다. 4월 10일 총선 괜찮겠습니까? 알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 했는데 11번째 안 할 겁니다. 공 박사님.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완전히 발싸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온전한 일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삶이 계속 고단해질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 자꾸 열심히 하는데 생활이 어려워지는지 살림이 고단한지 이런 거를 깊게 생각을 못할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보내준 이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5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5입니다. 예. 이거는 10분의 1이 아니고 예. 11분의 10, 6분의 5. 예. 6장 가운데 5장 진짜, 11장 가운데 10장 진짜 이걸 뜻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로서는 제가 정치 권력을 여러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 제도를 수선할 수는 없고 국민들에게 국민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0번의 선거부정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과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전등록 금지 당일날 투표를 이런 데 찍는 것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전 투표자 수가 몇 명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사전 투표자 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일렬 번호가 적혀서 현장에 이름 도착해 사전 투표 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는 교부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사인 이렇게 해서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예, 뭐 일명 사전투표자 명단을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매뉴얼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실제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현상들을 막을 수가 없다. 예.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 그걸로 우리가 선거가 예,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이렇게 보시고 이 문제는 제도권 정치인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이제 넘어갔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나라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입 다물고 사는 겁니다. 예.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고소고발해가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사법부 자체가 이런 대법관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고소고발해가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공 박사님은 뭐 유튜브 하시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는 유튜브란 수단이나 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거의 이름들 진실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까발기진 겁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선거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뭉거진다는 것을 이제 밝힌 거 아닌가요? 완전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수긍하고 가면은 그러면 그냥 이런 체제로 사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체제가 예,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뭡니까? 주리를 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이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표를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전산적으로 그 다음에 종이 투표지를
디지털적으로 집어주고 아날로그적으로 집어주는 거예요. 아날로그 집어준 건 몇 표를 집었는지 내가 현장을 못 봤으니 못 본 거죠. 그러나 그 결과표를 보게 되면 디지털로 다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정말 제야 H님하고 제야 전문가의 그냥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전모가 다 드러난 겁니다. 더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이. 1년에 9천 명이 9천억, 3천 명이 9천억 정도 예산을 써가지고 새누리당 몇 표, 더불당 몇 표, 국민의당 몇 표 하는데 이게 다 뭡니까?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특히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거소선상투표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고.